시청률 고공 행진과 함께 11월 콘텐츠 지수 1위에 오른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. 열정 가득한 진짜 의사들의 스토리에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. 한석규와 서현진, 유연석 등 주연들의 연기를 더 빛내주는 감초 연기자 배우 진아린을 만났습니다. 시청률도 잘 나오는 덕분에 더 한 해 한 해 촬영할수록 더 촬영장 분위기가 좋습니다. 진아린은 극중 사투리를 쓰는 간호사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요.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 사투리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떠시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. 왜냐면 또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사투리가 아직까지는 뭐 튀거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인상적으로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앞으로 사투리로 매력을 어필해드리겠습니다. 기세를 몰아 오빠야로 남심 공략에 나서는 진아리. 부산 사투리라고 하시면 뭐 오빠야 오빠야 뭐 이런 거 오빠야 뭐 이런 것만 좋아하시니까 혼남들이 즐비한 병원에서 러브라인이 생기길 바라는 눈치입니다. 아직까진 없지만 혼자서 속으로 네, 싹 피우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인범 의사라고 있어요. 왜냐면 유현석 선배님은 또 이 계시니까. 네. 감독님, 의사 선생님 분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러브라인 기대해 볼게요. 사투리 못지않게 현실감 넘치는 간호사 연기로 진짜 간호사로 오해받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는데요. 간호사복을 입고 아무래도 점심시간, 저녁시간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어느 병원이세요? 이렇게 실제로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요. 천의 얼굴 황정민을 롤모델로 손꼽은 진아린. 롤모델은 지금이나 황정민 선배님이시고요. 왜냐면 워낙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변함없이 여자 황정민으로 불리도록 열심히 재롱에 임하겠습니다. 낭만 닥터 김사부로 첫 인생 캐릭터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 생방송 스타 뉴스 안지선입니다.